안녕하세요. 타란사니까 박재원장입니다. 자, 모발 이식 수술을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수술 전에 미리 준비하거나 체크해야 할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삭발. 비절개 수술 시에 만약에 삭발을 하기로 하셨다면, 이 삭발은 뭐 전체 삭발도 있고 해병대 삭발, 뭐 투블럭 컷도 있고요. 부분 삭발 비절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수술 당일날 병원에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들여서 뭐 근처 미용실 가서 하고 오셔도 저희가 원하는 모발 길이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서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절개 수술 시에는 삭발은 수술 당일날 병원에서 해드리니까 미리 하고 오실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절개식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삭발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절개 혹은 뭐 부분 삭발을 하신다든지 투블럭을 하신다든지 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윗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가리기 좋게 최대한 이 기장을 길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색하고 파마 수술 전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흰머리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염색을 꼼꼼하게 미리 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식 부위에도 흰머리가 많으면은 이식을 할 때 이 흰머리가 두피하고 색깔이 보색이 되질 않아 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낭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염색을 할 때에는 채취 부위뿐만 아니라 이식 부위도 꼼꼼하게 해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고요. 비절개로 하는 경우에는 피부 바깥쪽 1mm 이내에 모발을 쓰기 때문에 두피 가까운 쪽까지 꼼꼼하게 염색이 되도록 신경 써서 해달라고 미용실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셀프로 하는 거는 그렇게 꼼꼼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뭐 주기적으로 염색이나 파마 하시는 분들이 염색이나 파마 하면 수술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술 결과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며칠 전부터 헤어 제품, 젤, 스프레이, 왁스 이런 거 쓰면 안 되느냐? 사용 무방합니다. 단 수술 당일 날은 사용하지 않고 오셔야 수술할 때 편합니다. 가발은 착용 가능합니다. 수술 후에 한 3-4일 후부터는 가발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사전에 상담을 받을 때 가지고 오셔가지고 가발 어떻게 착용이 되는가 이런 거를 체크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수술 당일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가지고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가발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먹는 약 관련해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복용을 멈추는 것이 이제 권장되는 약은 비타민이나 건강식품 등 이런 거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2주 전부터 중단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단 안 했다고 해서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중단하시는 것이 좋다이고요. 술, 담배 3일 전부터는 금연 금주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문제나 이런 것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경우는 5일에서 7일 정도 전부터 약 복용을 스탑하시면 되고 와파린은 3일 정도입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 바로 다시 복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와파린으로 인한 지혈의 정도 INR이라는 수치로 얘기하는데요. 와파린을 멈춘 지 한 4일 정도 되면 INR이 1.5로 떨어지고 수술이 대부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와파린은 3일 정도 중단하셨다가 수술 후부터 바로 다시 와파린을 복용 시작하면 3일 후면 바로 2.0으로 올라갑니다. INR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기존에 드시고 있던 탈모약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피나스테라이드가 됐건 판토가 판시딜 뭐 아니면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의 약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드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드린 이외의 약은 대부분 그냥 계속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외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병원에 연락을 주셔서 확인을 미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